오늘은 웰리츠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하채기 대표입니다. 네, 오늘 오전장에는 어떤 종목 주목이 됐나요? 뭐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전 시장에는 좀 각광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뭐 시장 같은 경우는 테마주들이 순환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급등한 종목들 뭐 내일이라든가 내일 모레 이렇게 길게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짧게 트레이닝 관점에서 테마주들은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네,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해 볼까요? 제가 좀 말씀드릴 종목은 제지주 관련해 가지고 뭐 세아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제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왔다가 지금은 조금 순보로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. 일단은 이 원자재 가격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는 또 다시 이 원자재 중에서도 이제 제지 가격이 지난 1월 1일이었죠. 7% 정도 인상을 좀 했는데 이번 5월 1일에 또 15% 정도 인상을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세아 같은 경우는 대판지를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재발이라든가 제약, 화장품 등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SC 마일라지라든가 아이보리지 등을 지금 범용 그다음에 대판지를 좀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는 일단은 뭐 계획적으로 좀 봤을 때는 해상 운임이 급등을 좀 하면서 국제 퍼프 가격이 치솟는 사실 이제 봉착한 그런 부분인데. 한솔 제지 같은 경우는 15% 정도 인상, 그다음에 무린 PMP라든가 무린 페이퍼 같은 경우도 15% 인상 지금 계획이고, 그다음에 한국 제지 같은 경우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10에서 15% 정도 인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지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. 특히 이제 여기 회사에서 화장품 포장재를 좀 생산하고 있다고 했는데요.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화장품들이 잘 판매가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또 화장품 업체라고 포장이 잘 공급이 되면은 수익이 또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리오프닝에서 화장품과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제가 쪽도 마찬가지죠. 어제 이제 제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 아마 급등한 후에 좀 수불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제가 쪽에다가도 이 포장지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종목들이 움직이면은 좀 반사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지금 뭐 주가를 좀 보면은 1,666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이나 내일 정도 한 이틀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 순포르게 나오면 매수 타입을 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매수가는 1,640원 말씀드리겠고요. 목표는 1차적으로 2,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2,6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손절은 1,55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